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 풍선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끝에서 손가락 4개만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위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울 2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주위꼬를 잡고 한 바퀴 돌리고 쭉 돌려주세요. 다음은 손가락 4개만큼의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자, 손가락 2개만큼의 방울 하나, 이제 손가락 한 개 반만큼 작은 방울 두 개, 하나, 둘, 다시 손가락 두 개만큼의 방울을 하나, 자, 이 큰 방울 두 개를 잡고 함께 돌려주세요. 이제 목을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손가락 5개, 10개, 13개. 손가락 13개만큼 하셔서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자, 손가락 5개만큼의 방울을 2개. 하나, 둘. 잡고 돌려주세요. 자, 손가락 5개만큼 잡아주시고, 다시 5개만큼의 방울을 하나, 둘, 이렇게 잡고 돌려주세요. 여기서 색칠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다음은 몸통에 점박이를 그리겠습니다. 이걸 그려주셔야 좀 기린같이 보이겠죠? 기린이 완성되었습니다.